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에 내려가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. 통상적 의정활동이라는 설명이지만 혁신위의 험지 출마 요구 속 울산행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. 정다혜 기자입니다. 김기현 대표가 지역민들 환호 속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. 울산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좀 올려놔야겠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21년쯤 이제 되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혁신위 희생 요구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김 대표.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는 혁신위 최후 통첩 사흘 만에 자신의 지역구를 찾아 하루 동안 세 번의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. 의정 성과를 설명하는 의정보고회는 통상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활용됩니다. 정치권에서는 의정보고회 배경을 두고 울산 재출마 명분 쌓기, 혁신안에 대한 최종 결단을 앞둔 수순밟기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. 다만 현장에서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. 당도 공식적으론 통상활동이란 입장입니다. 네 번의 국회의원을 울산에서 하신 분이고 당연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봅니다. 하지만 당 안팎에선 김 대표 거취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. 최근 의원총회에서도 내려놔야 한다,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, 이견이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대표 일정을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.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진위를 알아보겠습니다. 혁신위는 지도부 희생안을 공식 안건으로 최고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.